네, 반갑습니다. 이제 그 경전이라는 것이 우리 이제 경전을 독송할 때마다 이제 하는 네 가지 개송이 이제 뭐 정구업진언이랑 오방내외 안의재신진언, 개경계 개법장진언이 있는데, 개법장진언이라는 것을 보면 열 개자에다가 법장, 법의 창고, 법의 창고, 법장을 여는 진언, 이런 소리거든요. 여는 진언. 그래서, 아, 팔만 대장경 같은 그런 경전이 있는 어떤 경전을 여는 그런 진언이겠구나. 그래서 이제 경전을 시작하는 진언, 이제 이런 뜻으로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개법장 진언의 참된 의미는 내가 이제 경전을 열어서 경전을 시작합니다. 이제 뭐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전이 어디 있느냐? 그 법장이 어디 있느냐? 법의 곳간, 법의 저장 창고. 법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법은 저 팔만 대장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팔만 대장경은 사실 법이 아니죠. 팔만 대장경은 법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당연히 팔만 대장경이라는 언어 문자는 법이 아닙니다. 법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죠. 그래서 문자바냐라는 표현을 씁니다. 문자바냐. 경전 자체가 법일 수는 없잖아요. 어찌 보면 또 파격적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경전을 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경전은 법이 아니다. 당연히 경전은 법이 아니죠. 그거는 법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언어, 문자일 뿐입니다. 그럼 진짜 법은 무엇이냐? 진짜 법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저 해인사 팔만 대장경에 가야지만 있느냐? 거기 가야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문자 반야가 있는 것이고, 진짜 반야는, 진짜 법은 어디 있느냐? 전부 다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에게 있다. 자기에게 법장, 법의 창고가 전부 다 각자 자신에게 다 갖추고 있다. 이 우주 법계가 그냥 법의 저장 창고입니다. 눈앞에 있는 목전이 그대로 법장이다. 팔만 대장경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이 자리다. 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바로 법장이 열리는 소리이고, 들숨을 쉴 때 법장이 열리고 있고, 말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모든 일거수일투족, 행주자와 목동정 간에 항상 법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열리고 있다는 게 맞지가 않아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언제나 열려, 활짝 열려 있어서 닫아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열고 닫는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열고 닫으려면 여는 뭔가가 있고 닫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 안이 있고 문 밖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이 법장이라는 것은 안팎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고 닫고가 따로 없죠. 열고 닫고가 따로 없고 문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죠. 굳이 말로 한다면 열고 닫고가 따로 없으니까 완전하게 열려 있다. 근데 중생들이 스스로 닫을 뿐이죠. 스스로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나는 안 볼래 하고 눈을 지금 감고서 기어이 안 보는 것을 선택하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가에 갔다가 입 앞에 물을 갖다가 주고 막 주고 있는데 이게 물이 철철 흐르는데도 난 끝까지 안 먹겠다, 그리고 목구멍을 열지 않으면 목 안으로 물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러면 이 법장을 어떻게 여느냐? 나에게 있는 나의 법의 저장 창고를 내 스스로 열어야 됩니다. 근데 나는 그동안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법장을 열지 않고 닫았다는 것이죠. 닫고 있었다. 그리고 열더라도 어떻게 열었냐면 선택적으로 열었습니다. 이제 뭐 세상에서도 보면 오픈 마인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마음을 항상 열고 있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마음을 이렇게 활짝 열어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을 여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게 이 법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것이냐? 이제 이게 이제 궁금하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마음을 닫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방법으로 법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마음을 닫아왔느냐? 어떻게 닫아왔느냐 하면, 마치 열반경에 보면 그 공덕천과 흑암녀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공덕천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아름답고 막 부귀영화가 가득 한 손 가득 들고 있는
어떤 이런 여인이 문을 이렇게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문을 열어줬더니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어느 집이든 그 집만 가면 항상 아주 부귀영화와 아주 행복과 아주 그 아름다운 것들을 항상 갖다주는 그런 어떤 공덕천이다. 그랬더니 아이고 빨리 들어오셔라. 그랬더니 이제 들어오자마자 바로 또 문을 두드려요. 이렇게 봤더니 막 냄새도 나고 아주 그 누추하고 아주 허름한 복장을 한 아주 그런 사람이 냄새도 나고 근데 손에 든 온갖 안 좋은 것들 오물이며 막 이런 것들을 잔뜩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상을 찡그리면서 당신은 누구냐? 그랬더니 저도 좀 들여보내달라. 그랬더니 나는 안 된다. 문을 닫으려고 했더니 그럴 수가 없다. 당신은 저 안에 있는 공덕천이 나의 누나이기 때문에 나의 언니이기 때문에 저 공덕천을 받아들이려면 반드시 흑암천인 나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덕천과 흑암녀는 언제나 같이 있기 둘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처럼 언제나 같이 따라붙는다. 같이 있다. 그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인생에는 언제나 공덕천이 있을 때 언제나 흑암녀도 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겨서 막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그거는 반드시 그 뒤에 흑암녀가 같이 따라붙어 있는데 흑암녀는 안 보이죠. 내 눈이 공덕천만 보고 있으니까. 어떤 흑암녀가 있을까요? 생겨난 돈은 반드시 사라진다라는 그것이 반드시 그 뒤에 같이 따라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행복한 공덕천도 있지만 이 사랑하는 사람과 반드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아픔 그것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깊이 집착하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그 사람이 바람을 피거나 하면 그 충격, 그 아픔은 그냥 나와 별 인연이 없는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준 것보다, 상처 준 것보다 훨씬 더 큰 아픔과 상처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공덕천의 크기가 큰 만큼 흑암녀도 똑같이 큰 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좋은 거에 과도하게 집착하면 반드시 그것은 과도한 흑암녀를 같이 껴안고 있는 겁니다. 내 스스로. 왜냐하면 그 두 가지는 두 개가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행복이 있는 그 자리에 사실은 괴로움도 같이 있어요. 더 중요한 사실은 괴로움이 있을 때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내 인생에는 흑암천만 찾아오느냐 흑암녀만 자꾸 내 인생에 오느냐 나는 내 인생에는 공덕천이 온 적이 없다 계속해서 내 인생은 흑암녀만 찾아온다 나는 자꾸 괴로운 일만 생기고 힘든 일만 생기고 자꾸 뭘 해도 나는 자꾸 인생이 꼬인다 내 인생만 꼬이는 게 아니라 내 아들, 딸의 인생도 나와 인연 맺은 사람은 다 자꾸 인생이 꼬이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괴로움이 있을 때 뭔가 꼬이는 일이 있을 때 뭔가 풀리지 않는 일이 있을 때 내 인생에 뭔가 지금 이런 일 말고 내가 꿈꾸는 다른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 나를 평화롭게 하는 일, 내가 추구하는 일, 그 일이 벌어지기를 희망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할 때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부족해라고 느끼고 아직은 괴로워라고 느끼고 나는 지금은 최악이야라고 느낄 때 지금의 이 괴로움은 너무나도 힘들어라고 느낄 때 그때 사실은 그 자리에 그 괴로움이 있는 그 자리에 공덕천이 언제나 같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같이 있다고 생각을 전혀 못해요. 왜 괴로움이 있을 때 기쁨도 그 자리에 같이 있을까요? 이 세상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즐겁다라고 느끼는 것이 진짜 즐거움이냐? 진정한 즐거움이냐? 진정한 즐거움이면 거기 목숨 걸고 쫓아가야죠. 그 좋은 일이 생기라고 막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야죠. 그런데 괴로움이 생기면 행복이 생겨도 그건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러면 행복에 대해서 좋은 것에 대해서 집착한 크기만큼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행복을 쫓아가는 것은 동시에 괴로움을 쫓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머릿속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어 하고 추구하는 것은 그것이 사라졌을 때 오는 괴로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겁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동시에 괴로움을 추구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생사법, 이 세상에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생사법이기 때문에 생겨나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 생겨나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생겨나면 사라지는 것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행복이 없습니다. 잠깐 왔다가는 허망한 행복밖에 없죠. 그러니까 잠깐 왔을 때 즐기는 건 괜찮습니다. 그게 허상인 줄 알고 왔으니까 지금 같이 재밌게 놀아야지. 근데 어제 반드시 얘는 떠나갈 거야. 이 사실을 알면 무엇을 해도 좋습니다. 돈도 벌고 열심히 일도 하고 명예 권력 지위도 열심히 추구하고 자식들 좋은 대학교도 보내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다 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그 모든 걸 다 해도 좋다. 그런데 그거의 실상이 왔다 가는 거라는 사실, 이게 내가 그렇게 목숨 걸 건 아니라는 사실, 자식이 좋은 대학교를 보내야지 하고 열심히 뒷바라지 하는 건 좋은데 그게 반드시 자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실체적인 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죠. 그게 분명하다면 좋은 대학교 나와서 좋은 데 취직하고 돈 많이 벌면 무조건 행복해야 되는데 엄청 괴로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돈은 엄청 버는데 가족과 아주 지옥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은 별로 못 벌지만 너무나도 행복하고 화목하게 한 생을 정말 기쁨으로서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사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으면 그걸 추구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추구하되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되 하는 바가 없는 겁니다. 무위법으로 하는 겁니다. 행하되 행한 바가 없이 행하는 것, 응무소지이 생기신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 집착하는 바 없이 그것을 하는 거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는 전혀 없죠. 전부 다 왔다가 갈 거니까. 왔다가 갈 거에 집착할 필요가 당연히 없습니다. 왔다가 가는 거에 목숨 걸 필요가 당연히 없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의 특징이 그렇게 왔다가 가는 것이라면 과도하게 내가 집착할 것도 없고 과도하게 미워할 것도 없는 것이죠. 괴로운 일이 일어날 때 이 괴로움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 괴로움이 곧 흑암력하고 곧 공덕청이라고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와 같이 내 눈앞에 드러나는 내가 추구하고 있던 모든 좋은 것들은 왔다가 가는 거니까 실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좋은 것만 계속 내 인생에 드러나면 좋은 거에 도취되어서 내 인생은 행복해. 내 인생은 괴롭지 않아.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이 뭐냐?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괴로움에서의 벗어남을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멸성제, 멸도, 열반이라고 봅니다. 즉 행복한 사람은 마냥 승승장구만 하고 마냥 즐거운 일만 있는 사람은 거기에 도취되어서 괴로움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발심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에 대한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냥 행복하고 마냥 즐거운 일만 계속되는 사람은, 언제나 공덕천만 오는 사람은 언젠가 이게 무너질 거라는 사실을 눈치 못 채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 보세요. 한참 잘 나갈 때 자신이 언젠간 죽을 거다 이런 생각합니까? 내가 미리 마음 공부해놔야지 이런 생각 하나요? 안 합니다. 그게 무너졌을 때 그때 가서 깨닫는 것이죠. 뻔히 알면서도, 뻔히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면서도, 병문안 갈 때마다 그렇게 늙고 병들고 죽는구나라는 걸 확인하면서도 나에게 설마 그게 오겠나, 이런 어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괴로움이 있을 때 비로소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발심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인간계라는 것은 정말 어렵게 인신난득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세 가지 어려운 것이 있다. 그게 어느 정도 어려운 일이냐면 조갑상토라고 해서 손가락 저기 저 강에
어딥니까? 인도 갠지지강에 모래뻘이 막 엄청 드넓은 모래뻘이 있는데, 모래뻘, 그 드넓은 모래뻘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모래를 퍼서 요 위에 올라오는 모래만큼의 양의 가능성으로 인간계의 몸을 받아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 몸 받아 태어나기가 어렵다. 진짜 어마어마한 오랜 생을, 수억, 수조 년을 기다려가지고 우리 어렵게 어렵게 인간 몸 받아서 한번 태어나고 이제 간단 말이죠. 그럼 언제 다시 지옥에 갈지, 천상에 가면은 언제 다시 인간계 올지 알 수가 없다. 근데 인간계만이 유일하게 업을 지을 수 있고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땅이다. 이게 누구나 다 인간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이 세상은 주로가 다 천상세계 신들, 축생들, 뭐 지옥 아기 축생 뭐 이런 곳에 산다는 것이죠. 인간계는 아주 독특한 세계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신남들, 인간 몸마다 태어나기 그렇게 어려운 아주 특수한 별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자꾸 저 육도 윤회를 하는데 우리가 정토 신앙을 하잖아요. 정토 신앙을 왜 하냐면은 육도 윤회하는 여기서 벗어나서 육도 윤회 안 하고 뭔가 정토라는 부처님이 만드신 극락세계나 이런 정토 세상에 가서 부처님의 특별 과외를 받으면서 특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곳은 없을까? 그래서 지옥에 다시는 떨어지지 않고 다시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언제나 부처님이 가르쳐줘서 부처님의 도움을 받아서 언제나 진보만이 있는 성숙만이 있고 성장만이 있어서 깨달음만 가까이 있는 그런 정토를 꿈꿉니다. 사람들은 아주 놀라운 점은 그 정토 신앙이 그러한 사람들의 갈구 때문에 만들어졌는데요. 그런 방편이 만들어졌는데 그 정토 신앙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진실로 진실로 지금 이 자리가 정토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바로 그 정토다라는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정토 사상이 나온 거예요. 정토가 지금 여기 있고 지금 여기 정토가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육도윤회 안 하도록 육도윤회 하는 저 윤회의 쓰레받기 고통의 세계 말고 이 정토는 육도윤회 안 합니다. 부처님이 언제나 개인 과외, 개인 교습을 해주는 곳이 정토예요. 그게 바로 이 지구별입니다. 인간계, 인간 몸받아 태어난 지금 이것. 이게 왜 정토일까요? 우리는 다른 오도에서는 지옥 아기 축생 같은 다른 곳에서는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계만이 지옥은 너무 이게 우리가 저 무간지옥이라는 표현도 쓰듯이 무간이라는 게 간격이 없다. 쉬는 시간이 없는 지옥이라는 소리예요. 잠깐 숨 돌릴 틈도 없이 계속해서 괴롭다는 거예요. 지옥은 너무너무 괴로워서 마음 공부할 정신이 없습니다. 천상세계는 너무 행복해서 너무 즐겁고 승승장구하고 공덕천만 있는 곳이 천상세계예요. 그런 사람은 수행 절대 못합니다. 왜? 괴로움이 없으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야겠다는 발심을 못해요. 천상세계 사람은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인간계만이 마음공부를 통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계가 바로 그 정토입니다. 그 극락세계가 바로 인간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인간계에 태어날 때 어떤 개인 과외를 받느냐. 여러분 저기 비싼 개인 과외 이렇게 누구 시켜서 막 쉽게 말해서 좀 막 힘들게 막 개인 과외를 막 요즘 말로 뭡니까 저 빡세게 개인 과외를 시키려면 돈도 많이 주지만 그만큼 애를 막 후들그 잡아가지고 막 힘들게 시키잖아요. 저 어디죠 그 과외하는 그 학원들 중에 서울 외곽에 빠져서 한적한 이렇게 애들 합숙시키면서 6개월 한 달에 한 번 엄마 얼굴 보여주면서 합숙시키는 학원이 있대요. 비싸면서 거기 그냥 잡아놓고 그냥 공부만 시킨답니다. 거기 공부하던 친구들이 정말 진짜 정신병동 같다. 너무 공부하는 계기도 아니고 정말 쉴 틈이 없다. 쉬지 못하고 그냥 공부에 대한 압박감. 근데 그 왜 그럴까요? 특별 과외를 시키려고 하니까 그렇게 갖다 붙잡아놓고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계가 바로 그런 곳이다. 인간계는 깨달음을 위한 특별 과외를 받는 땅입니다. 특별 훈련, 특별 전지훈련 오는 땅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 그런데 여길 왜 올까요?
천상세계 신들이 봤을 때는 뭐 잠깐 한 1초, 2초,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잠깐 갔다 오면 되니까. 우리 세간, 우리 시계로는 100년이 엄청 긴 것 같지만 선상세계 시계로는 100년이 찰나같이 짧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깐 갔다 와서 깨달을 수 있다면 누가 안 오겠습니까? 그러니 서로 인간계에 오려고 하는데 각오를 하고 오는 것이죠. 인간계를 가면 반드시 괴로울 수밖에 없어. 늙고 병들고 죽음뿐 아니라 막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거 못 만날 수 있어. 싫어하는데 억지로 만나야 되는 것들 많아. 구하는데 얻지 못하는 거 투성이야. 인간 몸이라는 그 몸뚱아리를 지니고 있으면 반드시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일이 계속 펼쳐져. 계속 펼쳐지잖아요. 이 오온계공이라 해서 오음성고라고 해서 이 몸뚱아리 가지고 있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괴로워요. 이게 신기합니다. 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반드시 괴롭습니다. 오음성고. 그게 법칙이에요. 오음성고. 오온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괴로워요. 여러분 몸을 가지고 있으면 몸이 계속 말 안 듣잖아요.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야 되죠. 일하기 싫은데 일해야 되죠. 놀고 싶은데 일해야 되죠. 자고 싶은데 안 되죠. 술 한잔 먹고 나서도 몸이 쌩쌩했으면 좋겠는데 몸이 아프지요. 나이가 들면 몸이 점점 아파지죠. 눈도 막 아파지죠. 몸이 자꾸 나를 괴롭힙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이, 생각이 나를 괴롭혀요. 이 생각이라는 뜬금없는 정말 대책 없는 진짜 잘못이란 잘못은 다 저지르는, 오류란 오류는 죄다 범하는, 그게 생각입니다. 내 마음이라고 느끼는 생각. 생각은 진실하지가 않습니다. 완전한 허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들 계속 지속적으로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부처님께서 생각은 전부 다 분별 망상이다, 번뇌 망상이다 라고 얘기했겠어요? 예를 들어 남편이 밤늦게까지 술을 먹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밤늦게까지 안 들어온다. 새벽 1시, 2시 됐는데도 안 들어온다. 그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남편이 술 먹다가 늦는 상황이에요. 아무 문제, 평범한 상황, 일상적인 상황,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어느 집에서나 있을 수 있는, 아무 문제 없는, 평생 그러기를 수백, 수천 번을 해도 사실 큰 문제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머리는, 이 번뇌 망상이라는 생각은 뭘 만들어내느냐 하면 새벽 1시, 2시, 3시까지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이 사람이 어디서 술 먹다가, 아니죠, 술 처 드시다가 어디 쓰러져서 어디 길거리에 그냥 쓰러져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다가 그냥 한밤중에 누가 차가 그냥 와가지고 툭 치는 거 아니야? 그랬다가 응급처치도 못 받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그건 또 양호해요. 그 정도면 이 사람이 나이도 있는데 말이죠. 그럴 리가 없는데 어디 뭐 참 어디 뭐 여자 있는 데 가서 눈이 맞아가지고 지금 혹시 바람 피고 있는 거 아니야? 온갖 정말 남편을 죽였다 살렸다가 막 외도를 시켰다가 실제 남편이 외도하는 게 더 문제거나 남편이 술을 먹는 게 더 문제인가요? 내 머릿속에서 남편을 그런 놈으로 만드는 이 생각이 더 문제인가요? 이 생각이 그걸 그렇게 만들 뿐이지 남편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실제 여러분 인생에서 남편이 여러분을 괴롭혔을 때보다 내 생각이 나를 괴롭혔을 때가 훨씬 많죠. 훨씬 많아요. 남편은 몇 번 괴롭혀요. 근데 생각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를 괴롭힙니다. 이와 같이 생각이라는 것은 정말 어이없게도 끊임없는 오류를 일으킵니다. 생각이 만들어낸 모든 관념은 전부 다 오류예요. 여러분들 항상 보면 몸에 대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점점 더 몸에 대한 불안함, 몸이 아프면 어쩌지? 건강에 대한 염려증, 이런 걸 항상 달고 다니잖아요? 그거 전부 다 생각 아닙니까? 전부 다 생각입니다. 몸이 아프면 어쩌나 하는 것 전부 다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나를 아프게 만드는 거지 더 아프게 만들어요. 그 생각 때문에 나는 더 힘듭니다. 두 번째 화살을 맞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파지면 그때 가서 한번 아프면 끝인데 왜 지금부터 아픈 걸 연습으로 해서 그 아픈 걸 미리미리 창조해냅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가서 한번 화살 맞으면 돼요. 어차피 생로병사, 어차피 뭐 어떻게든 아플 수도 있고 늙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돼요. 반드시. 그게 법칙이니까. 그러니 그때는, 그때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하자. 왜? 그때라는 건 사실 없으니까.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데 지금 이 순간을 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늙어, 병들어, 죽어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으니 사실은 늙고 병들고 죽는 게 나를 괴롭히는 겁니까? 내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겁니까? 내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을 사실 한 번도 죽이지 않았잖아요. 아직까지는 잘 살고 있잖아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부리는 망상입니다. 실제 죽음이라는 사건이 여러분에게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이죠. 현상적인 죽음은 일어날지라도 진실에서 아 이게 죽는 게 아니구나, 본래 불생불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하면 죽음이 죽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일어나더라도 늙고 병드는 것이 일어나더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왜? 늙고 병는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할 때만 늙고 병는 것 때문에 괴로울 수 있지만 이 몸은 내가 아니니까. 이와 같이 인간계는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 그것도 어렵게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에게 인신난득 그렇게 어려운 가능성을 뚫고 인간 몸받아 딱 태어났어요. 첫 번째 어려운 일입니다. 두 번째 어려운 거, 인간 몸받아서 그 어렵게 태어났는데 이 70억 인구가 있는데 이 가운데 부처님 법을 믿고 또 그것도 정법에 부처님 가르침을 믿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사람, 그건 또 그 가운데도 또 어렵다는 거죠. 그 가운데 너무나도 어렵다. 근데 이제 불법을 딱 만나서 바른 법을 만나서 야 내가 이제 공부만 하면 되겠구나라고 이제 딱 이제 마음을 냈는데, 그런데 또 세 번째 문제가 있어요. 세 번째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경전에서는 뭐 건강한 몸받아 태어나기 어렵다, 혹은 뭐 남자 몸받아 태어나기 어렵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그거는 뭐 남자나 뭐 건강한 몸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몸과 마음이, 이 공부가 좋은 건 알아도 몸과 마음이 정상적일 때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몸이 너무 아프면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를 못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이 법문을 듣고 싶어도 이걸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면 더 이상 법문을 들을 수가 없어요. 책을 보고 싶어도, 경전을 보고 싶어도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 더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신적인 문제를 겪거나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이 마음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정상적인 조건, 이걸 갖추기가 또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이 어렵고 어려운 이 세 가지의 어려운 난관을 뚫고, 그 어려운 난관을 다 뚫고 이 70억 인구 중에 몇몇 되지 않는 그런 선택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뭐겠습니까? 바로 괴로움이라는 특권이 주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 열반이거든요. 그러면 괴로움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사람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괴로움이야말로 우리를 정말 깨어나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왜? 괴로움을 바르게 자각하는 것, 괴로움이 성스러운 진리라는 것을 온전히 아는 것, 고성제를 확실하게 아는 것, 그래서 괴로움을 거부하거나 괴로움을 밀쳐내거나 괴로움을 미워하지 않고 괴로움을 온전히 관하고 괴로움을 온전히 경험하고 괴로움을 온전히 살아주는 것, 그렇게 고성제를 바르게 받아들일 때 그때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가 한 번에 구족돼버립니다. 색즉시 공이라고 하잖아요. 색이 있는 그 자리에 공이 있다. 문제가 있는 그 자리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번뇌즉보리, 번뇌가 있는 그 자리에 보리, 깨달음이 있습니다. 고성제에서 문제는 끝나버려요. 사실은 그 원인을 뭐 탐구할 것도 없이. 근데 그걸 이해 못하니까 고성제에서 해결이 안 되는 사람에게, 고성제에서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괴로움이 왔을 때, 흑암녀가 찾아왔을 때, 아 이게 바로 공덕천이야, 이게 흑암녀가 아니다, 내 의식으로 머릿속으로 헤아리면서 흑암녀는 버려야지, 공덕천은 잡아야지, 이 생각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면 하지 않게 될까요? 아까 그 주인처럼 공덕천이 오면 문을 열어서 들어오세요 하고 흑암녀가 오면 문을 꽝 닫아서 나가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것만 하지 않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럼 문을 열고 닫지 않으면 돼요. 어떻게? 언제나 열고 있는 겁니다. 뭐를 향해? 공덕천을 향해서도, 흑암녀를 향해서도, 모든 것을 향해서 열어놓는 겁니다. 내 마음의 문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취사 간택하지 않으면 됩니다. 공덕천은 취하고 흑암녀는 버리는 것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지금 이대로의 나의 인생, 나의 삶,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생각, 지금까지 나의 업, 내 남편, 내 아내, 내 조건,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처해 있는 인연,
내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괴로움들,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문을 닫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열어놓는 겁니다. 무엇이 오든 가든 마음대로 해라. 왜? 무엇이 오더라도, 공덕천이 오더라도 부처가 오는 것이고, 흑암녀가 오더라도 부처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덕천, 흑암녀라는 분별은 이 머릿속에 생각이 하는 겁니다. 분별심이 하는 겁니다. 진실은 공덕천과 허감녀가 따로 없어요. 불이법으로서 그 둘은 하나의 진실밖에 없습니다. 일불승, 오로지 하나의 부처, 일진법계, 하나의 진실한 법의 세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분별하기 시작하면 좋은 것과 나쁜 것, 허감녀와 공덕천, 내 인생에 좋은 일, 싫은 일이 계속 교차하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그런데 다행히도 이 인간계는 부처님께서 너무 이 괴로움을 통해서 깨닫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괴로움만 주면 괴로움에 허거덕이느라고 깨달을 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간지옥 같은 괴로움을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계는 어떠냐면 적절하게 좋은 일도 주고 괴로운 일도 줍니다. 인생에서 승승장구할 때도 주고 무너질 때도 주는 거예요. 건강할 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겁니다. 잘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막 승승장구를 하는 것을 경험해서 기쁨을 막 경험해봐야 한번 괴로움이 왔을 때 옛날에 비해서 너무 괴로우니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극대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뭐랄까 참 눈물겨운 감사함이죠.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그 시나리오를 정말 정상적인 시나리오, 행복하던 시나리오도 던져주다가 마음껏 누리게 해놓고 그래 너 시컷 놀아봐라, 시컷 즐겨봐라, 시컷 승승장구 해봐라,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내 뜻대로 한번 해봐라 하게 살아가게도 해주다가 어느 날 콱 막히게 해준단 말이야. 인생이 그냥 확 무너지는 것처럼 해준단 말이죠. 그럴 때 완전하게 무너져 내릴 때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무너져 내리는 괴로움 속에서 버티려고, 그것을 버리려고, 그것을 밀쳐내려고 기를 쓰고 싸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괴로움이 진리로서 왔는데, 부처가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로서 나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거부하니까, 밀쳐내려고 하니까, 밀쳐내지지도 않는데, 밀쳐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계속 거부하니까 점점 더 그 괴로움은 내 거부하는 마음 때문에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고 진리가 오고 있는데 내가 자꾸 거부하고 밀쳐내니까 진리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흡수되지 못하는 겁니다. 해소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괴로움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진리가 찾아왔을 때 문 닫지 않고 그냥 오도록 허용해주면 됩니다. 괴로움이 왔을 때 그 괴로움이 그냥 오도록 허용해주면 됩니다. 그 괴로움을 경험해주고 괴로움을 살아주고 괴로움과 함께 존재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괴로움이 나를 강타하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밀쳐내고 내가 싸울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막 들고 싸우려고 하면 얘가 같이 얘가 이만한 힘으로 밀쳐내면 같은 힘으로 밀쳐내야 얘한테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부하는 힘이 크면 클수록 얘는 더 크게 이 힘만큼 더 큰 힘으로 나를 누릅니다. 왜냐면 내가 밀으니까 당연히 같은 힘으로 밀쳐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밀지 않아버리면, 거부하지 않아버리면, 밀쳐내지 않아버리면 그냥 훅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괴로움이 올 때 이걸 확 허용해줘버리면 당연히 괴롭습니다. 아 그러면 스님, 괴로움이 올 때 내가 확 허용하면은 괴로움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괴로움이 왔는데 내가 허용했는데도 한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안 없어졌다. 찾아왔으면 따집니다. 왜 하루 이틀 있었는데 안 없어지느냐? 그거는 없어지려고 길을 쓰는 거잖아요. 그 또한. 나에게 찾아온 괴로움은요. 괴로움이 흡수될 때까지는 놔둬야 됩니다. 그 괴로움이 지가 있을 때까지는 있도록 해줘야 돼요. 언제까지 있을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괴로움은 그게 1년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거부하면 5년, 10년 갈 아픔이 1년 만에 끝날 수 있으면 그건 좋은 일이죠. 아픈 일, 인생에서 아픈 일들 겪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아픈데 그게 한 1년쯤, 2년쯤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나고 나면 그때는 난 평생 날지 못할 줄 알았는데 그 지나고 나면 또 낫는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내가 두 번째 화살을 맞아요. 몸에 병 때문에 아프고 두 번째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왔느냐? 없어져라. 없어져라 하면서 거부하면서 두 번째 화살을 맞느라고 더 괴로워요.
그러니까 병은 1년만 있다 갈 건데, 가려고 왔는데, 1년만 있다 갈게 하고 왔는데, 내가 거부하니까 2년, 3년, 4년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런데, 1년만 있다가 가려고 찾아왔는데, 내가 두 팔 벌려서 환영을 해서, 오히려 받아들여줍니다. 그걸 사랑해줍니다. 그걸 그냥 같이 사랑해주고 받아들여주니까, 얘가 난 1년 동안 있을 계획이었는데, 얘가 그냥 확 받아들여주니까, 6개월 만에, 3개월 만에, 한 달 만에, 가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더라도 한 달은 아파야죠. 근데 한 달도 못 참고 얘가 안 간다. 받아들였는데도 안 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마음속에서 거부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아예 아파 죽겠다. 그걸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게 나를 찾아온 이 진리를 온전히 허용해주는 방법이고 분별하지 않는 방식이고 그게 취사 선택하지 않는 방식이고 그것이 바로 중도의 수행입니다. 그게 바로 중도의 수행, 불이 중도의 수행. 완벽한 중도 수행입니다. 염불하고 독경하고 다란히 외고 이것이 수행이 아니라 부처님이 그거 하라는 얘기 한 적이 없잖아요. 부처님이 내 이름 계속 불러 이랬습니까? 석가모니를 계속 불러 이랬어요? 그건 우리가 그냥 한 거지. 역사 속에서 그냥 누군가가 하기 시작한 거지. 심지어 초기 불교 경전에 보면 처음에는 다란히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방편으로만 약간 허용해 줄게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뭐가 공부냐? 뭘 해야 되느냐? 중도를 닦아야 된다. 부처님은 항상 중도를 닦아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그 경전에서 대승 경전에서 다 그런 얘기 나오죠. 그 다양한 비유로 나오죠. 이렇게 공덕선과 흑암녀라는 비유로도 나오고 이런 방식으로 매 순간 찾아오는 이 괴로움이라는 진리. 그러니까 사성제의 첫 번째 성스러운 진리가 뭐겠습니까? 고성제.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진리. 이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진리가 찾아왔는데 우리는 괴로움을 버릴 거, 밀쳐낼 거,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스러운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버려야 될 거, 밀쳐내야 될 거, 내가 싸워 이겨야 될 거,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심지어 명상단체에서도 번뇌가 일어나면 병뇌를 없애버리라 합니다. 싸워 이겨야 된다 그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없어지지도 않고. 허용해주되 그냥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고 있는 그대로 보면 됩니다. 이게 윗바사나예요.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고 판단하지 않고 앉는 거. 그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왜? 언제나 우린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분별해서 보고 있거든요. 눈으로 보지요? 분별해서 보죠? 귀로 들어보지요? 듣는 것도 보는 거예요. 들어보고 있잖아요. 언제나. 소리가 들리면 자연스럽게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해서 들으니까. 그럼 그냥 언제나 보고 있어요. 맛보고, 촉감 느껴보고, 냄새 맡아보고, 생각해보고 다 보는 거예요. 보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윗바사나 이러니까 있는 그대로 봐라 이러니까 보려고 애쓰는데 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보는 건 언제나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라고 하는 말은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겁니다. 분별하지 않고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중도를, 중도 수행을 윗바사나가 중도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중도야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이 중도가 바로 마음을 여는 겁니다. 법장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것, 진리를 향해 마음을 여는 것, 내 삶을 향해 완전히 마음을 여는 것, 내 인생에게 온전히 오케이, 예스 하고 대답해 주는 것. 그게 개법장 진언이다. 그게 개법장, 법장을 여는, 진리를 여는, 나에게 언제나 와 있는 진리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주는 마음 공부고 수행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